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죽음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로 나왔던 게임인 걸로 아는데 죽음의 오뚜기와 죽음의 게임을 하는 게임인데 죽음의 오뚜기에게 들키면 오뚜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머리를 찍혀 죽는다고 합니다. 잡히면 되겠죠?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일단 저 오뚜기를 피해서 작은 오뚜기 인형 6개를! 네? 아니 찌르키가 없잖아요! 아니 찍는 키가 없잖아! 아니 애초에 들키면 안 된다고요? 아니 제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켜? 잠깐만. 아! 아! 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네. 그때 안 움직이면 되네. 움직이지 마. 멀리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움직이지 마. 아니 이거 완전 사운드 플레이네. 아니 근데 인형이 없는 저기다. 여기. 와 그리고 중간 중간에 쟤한테 나 뭐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뭐야 나 벽 뚫네? 와 야 이거 인형 하나 먹기 너무 힘든데? 나 하나 먹었다 드디어 하나 먹었어. 오케이. 와 나도 모르게 숨까지 참게 된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인형이 어딨는 거야? 저기 하나 있다! 하나 찾았어! 먹어 빨리 됐다 좋아 좋았어. 세 개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요? 뭐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니 살짝 움직였는데 와 완전 조금 움직이면 죽는구나. 이게 내 생각에는 맵이 뚫린 이유가 있을 거야. 밖에도 인형 있는 것 같아. 아까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멈춰. 아 긴장돼 겨드랑이 땀나요. 아 이거 조작이 어려워. 이게 얘가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얘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잘 안 움직여져요. 제가 이 괴물 특성인가? 자 일단 저기 하나 더. 아 또 하나 남았네. A few moments later. 아 진짜 더 생각. 아 건드리면 안 돼. 아 건드리면 안 돼. 진짜 건드리면 죽어 이거. 아 키보드 좀만 건드리면 죽어. 진짜 안 돼. 어 지금 이거 목숨 하나야. 진짜 건드리면 안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거든. 지금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진짜로. 차라. 아 너 때문에 걸렸잖아. 진짜. 바이바이. 아. 먹었다. 아 꺼지라고. 아 또 한 개야. 하나 제발 하나. 하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안 먹었어 내가. 여기 빼고 다 먹었단 말이야. 제발 어딨어 하나. 진짜 저 큰 애를 잡아야 되는 게 맞나 봐. 하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 봐 하나가 없다니까? 여기가 마지막 방이잖아. 진짜 밖에 있나? 밖에 뚫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 큰 애 잡는 게 맞다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개는 쟤일 거야. 아니잖아! 아, 맞다네. 자, 이거 엔딩 있는 거 맞니? 방이 6개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못 찾은 거지, 그럼? 아니, 방이 6개인데 왜 없는 거야? 없는 방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자. 아니, 여기 방에서 하나가 지금 없거든요? 아, 여기 왜 하나가 없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내가 못 찾았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아니, 설마 책상. 아니, 이거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지금 못 찾았을 리가 없어, 내가. 이 노트는 뭐지? 어? 잠깐만 노트가 있네? 발마 6개를 찾지 않으면은 죽을 거야. 그리고 열쇠를 찾지 않으면 6개 전부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아 열쇠가 있구나! 아 중간중간 이런 노트가 있네. 이것과랑 같은 말이죠? 아니 지금 열쇠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게 좀 수상해요 여기 십자가. 아 꼈어 그럼 죽여. 아니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열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열쇠?